네, 길게는 열흘까지 이어지는 이번 연휴를 맞아 성형외과와 피부과 병원이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. 회복하는 데 오래 걸리는 치료나 수술을 원하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이미 석 달 전에 예약이 끝난 병원도 있습니다. 장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. 이 성형외과는 연휴 열흘 가운데 사흘만 쉬고 나머지 7일은 수술 일정이 꽉 차 있습니다. 예약이 한 3개월 전에 이미 찼어요. 해외 여행 안 가시는 분은 전부 성형수술이나 시술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예약이 미리 찼고. 연휴 전부터 성형외과들은 홈페이지와 SNS에 황금 연휴 패키지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고객 유치에 나섰습니다. 애들이 이번 연휴 때 연휴가 기니까 여행을 갔어요, 둘 다. 그래서 시간이 좀 기니까 이때를 기해서 한번 해보자 싶어서. 피부과에서도 회복 기간이 긴 치료나 수술하려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. 평소보다 한 3배, 4배 정도 그 시술하러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. 모발이식이랄지, 또 흉터치료에서 좀 빡치지 않는 치료들, 또 뭐 점이나 이런 뭐 검버섯이나 해서 한 일주일 열흘 정도 닦지 않는, 그래서 좀 일상생활 어려운 그런 시술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라섹이나 라식 등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안과도 추석 연휴 대목을 맞았습니다. 연휴 때는 그렇게 많이 예약이 별로 없는데 올해는 뭐 쉬는 기간이 기니까 중간에도 많이 문의가 많고 수술 예약도 많이 잡혀 있습니다. 역대 최장 연휴를 맞아 변신을 꿈꾸는 이들이 몰리면서 성형외과와 피부과 같은 병원들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. SBS 장선입니다.